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농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초겨울을 맞이해서 농어루어 낚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필드에 오늘 잠깐 짬낚시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를 하고 지금 들물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시간 후에 이제 만조가 되기 때문에 들물 전후로 1시간 딱 보고 3시간만 딱 하고 오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지금 제가 웨이어 가슴장을 신고 가슴장 신고 조끼 입었습니다. 이렇게 장비 잘 착용하시고요. 이제 끝에 훨씬 밤에 훨씬 잘 챙기세요. 헤드램프 이렇게 딱 끼워주시고 배터리 정도 조금 완충하셨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한 장비는 요 펄케이 솔트워터 86M대 전 농어를 M대 86이 사용했습니다. 8피트대 다소 짧지만 제 체형에 맞게끔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다가 농어용 릴 전용으로 쓰고 있는 트윈파워 C3000번 노말기어입니다. 노말기어 농어는 동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 챙겨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히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파워프로 Z 1.5호 그 다음에 쇼크리더 20파운드 카본, 그 다음에 루어는 일단 처음에는 슬로우 싱킹 요거 펜슬베이트 헤비샷이라고 115짜리 거의 30g 정도 되는 건데 요거를 일단 사용해서 칼립소 지그 미노우 그 다음에 플로팅 미노우까지 해가지고 사용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닷가 이쪽에 왔는데요. 이쪽에는 진화해수욕장 쪽입니다. 진화해수욕장 쪽이고 여기서 갯바위를 인근 갯바위 단절곳부터 이쪽 갯바위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어 만나러 가시죠. 오랜만인데 농어. 와, 설레네. 혹시 얕네요, 수심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비샷 캐스팅했습니다. 자, 지금 캐스팅하고 바로 감아 주겠습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자, 하고 있습니다. 싱킹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빨리 감아 주셔야 됩니다. 다른 플로팅 미노우보다는 좀 더 빨리. 자, 그래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플로팅 미노우는 살살 천천히 감아주시면 되지만 이게 플로팅 미노우가 아니기 때문에 싱킹이기 때문에 펜슬베이트 슬로우 싱킹이라도 다소 빨리 깔아놨기 때문에 적당히 릴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앞에는 수심이 보이지 않는데 한 1m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일단 지금 모래사장 쪽이고 갯바위를 끼고 있는 모래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좀 더 던져 몇 번 던져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있습니다. 농어가 어디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떠놀이고기이기 때문에 자, 천천히 감아주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자, 오늘 14물이고 지금 만조 1시간 전입니다. 거의 1시간 전인데 일단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짬낚시 위주로 왔기 때문에 낚시를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포인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갯바위 지금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웨이드 있고. 자, 농어가 어디 붙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을 너무 빨리 하면 안 좋기 때문에 바닥 찍지 않을 정도로 걸리지 않을 정도만 해서 감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루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헤비샷. 찌꺼기 많이 묻어 나오네요. 찌꺼기가. 자, 이렇게 헤비샷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 색깔. 주황색. 검은 형태를 나타내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형태가 검은 형태를 나타내는데 지금 별다른 입질 없고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이쪽이 모래사장 쪽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좀 많습니다. 별다른 입질 없어서 포인트 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번 정도 캐스팅했습니다. 자, 발품은 팔아야 됩니다. 농어는 발품이죠. 자, 포인트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자, 이런 찌꺼기가 많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는 약간 고기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채비를 정리를 하고 포인트 이동. 자, 친구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와우, 찌꺼기가 엄청 이끼가 무리끼가 엄청 많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무리끼가 엄청 많네요. 무리끼가 엄청 많고 이런 시즌에 지금 한치가 많이 떠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치가 떠내려면 잘 보세요. 한치가 떠낼 수도 있기 때문에 둥둥 떠다니면 바로 훔치게 됩니다. 루어로.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모래사장이랑 갯바위랑 약간 여밭이랑 좀 섞여 있는 곳이라서 제가 한번 쳐봤는데 전혀 아무 반응도 없네요. 여밭이 좀 잘 발달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쪽도 한번 쳐보고 갈까요? 절로 몇 번만. 자, 이쪽도 한번 캐스팅 몇 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자, 굴 속에 들어가서 구멍조끼 항상 입으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구멍조끼는 필수로 입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수심도, 이쪽 수심도 엄청 얕습니다. 엄청 얕은데, 노어가 있으면 물기 때문에 캐스팅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캐스팅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U자를 그리고 있는 홈통이라서 제가 일단 던졌습니다. 던졌고, 조금 빠른 템포로 릴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다소 걸릴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약간 빠른 템포. 자, 하고 있습니다. 두둑 하는 입질, 그런 입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약간 빠른 템포로 쇼파이트라도 받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일단 걸려버렸네요. 빠졌습니다. 밑에 뭐 잘피나 뭐 풀떼기 이런 게 걸린 것 같습니다. 풀 같은 거 입으세요. 바닥이 이렇게 걸립니다. 바닥이. 여밭에 지금 잘 끓은 겁니다. 여밭에. 조금 더 빨리 감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농어는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래야 농어 얼굴 만날 수 있습니다. 쇼 게임에서는 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캐스팅했습니다. 던지고, 폴링 안 시키고 바로 감겠습니다. 농어는 위에 떠다니는 걸 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수심 깊이 줄 필요가 지금 이쪽에 근해에서는 잘 없습니다. 제 방식으로는. 낚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낚시는 정답이 없고,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로 낚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릴링하고 있습니다. 자, 노어가 오늘 한 마리 나와줄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헤비샷 115, 30g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루어 색깔도 로테이션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오늘 물이 좀 지금 탁하기 때문에 약간 튀는 색깔, 주황색의 금색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주황색의 금색을 사용하고 있고, 많이 탁해가지고. 자, 캐스팅하자마자 바로 감아주겠습니다. 자, 텐션 유지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텐션. 자, 텐션 유지하고 바로 감아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거랑 탄 것 같은데, 라인. 니 라인 꼬인 것 같은데. 맞지? 있어봐. 자, 이렇게 같이 옆에서 하면 라인이 잘 꼬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해야 변수가 안 생긴다. 해라! 감아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친구는 레드헤드의 플로팅 미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비샷 싱킹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있으면 만조입니다. 좀 있으면 만조가 되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파도 한번 보고 포말 치는 거. 자, 멀리 갔습니다. 한 지금 50m 넘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50m 조금 넘게. 바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파도만 조금씩 있고 바람은 거의 없고 파도만 조금씩 있습니다. 자, 지금 수중력 쪽을 제가 보고 치고 있는데 고기가 안 나오네요. 자, 일단 싱킹 펜슬로 하고 있습니다. 낚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헤비샷 듀얼 하드코어 헤비샷 쓰고 있습니다. 자, 릴링을 좀 더 천천히, 수심이 앱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천천히 릴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가 붙어 있는 곳을 찾은 게 더 빠릅니다. 한 자리에서, 제가 옛날에는 농어 낚시할 때 처음에 모를 때는 한 자리만 한 우물 봤습니다. 한 우물. 한 포인트에서만 계속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들어올 때까지 만족한 조 다 보면서. 근데 요새는 이제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포인트를, 고기 있는 포인트를 찌르자. 이런 마인드로 고기 있는 곳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고엔 스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수중에는 고기가 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나오지도 않고, 별로 입질이 없어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어를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꿔서. 민어를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약간 흰 색깔 같은 그런 색으로. 자, 색깔을 요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멸치, 아까 파란색이 있었으니까 약간 그런 비슷한 색깔로 스냅돌이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붉은색보다는 물이 탁하기 때문에 좀 숨을 수 있는 녀석들. 물색과 약간 비교해서 하셔서 약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어 색깔은.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튀는 색깔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자, 민어 색깔 변경하고 또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닷물 털어주고. 자, 지금 제가 사용할 민어는 듀얼 하드코어 헤비샷 105네요. 105. 10.5cm. 30g. 자, 다시 한번 던져. 야광입니다. 이거 야광. 등이 야광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필력이 좀 강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등이 야광이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한번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자, 농어가 있는 곳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기가 좀 힘드네요. 여러 군데 지금 포인트 벌써 세 번째 옮겼는데 고기가 안 나오네요.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농어가 먹이 활동을 바싹 합니다. 지금 원래 고기 농어라는 게 겨울에 산란이 아니고 이제 겨울에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지금이 빵이 제일 좋아질 때입니다. 농어가. 농어 빵이 지금이 제일 좋아질 때이기 때문에. 자, 하고 있습니다. 봄에 보통 산란을 많이 하는데 뭘 필 때 그럴 때 알을 많이 까죠. 자, 하고 있습니다. 자, 슬롤링 고인스톱으로. 자, 슬로우 리트리브, 이렇게 천천히 리트리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농어 잡으면서 뭐 저킹 주고 이런 거는 전혀 안 넣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슬로우 릴링으로 고기가 있으면 물을 주는 거고 없으면, 입질 없으면 또 포인트 이동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말했죠. 찌꺼기 같은 게 뭐 걸렸다 했는데 바로 걸렸네요. 포인트 이동해서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랙을, 농어 잡을 때 드랙은 좀 여유있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농어는 물고 째기 때문에 먹고 도망가게 놔둬줘야 됩니다. 자, 포인트 다시 이동해보겠습니다. 항상 포인트 이동할 때 넘어지시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겁이 없어가지고 막 빨리 달렸는데 뭐 낚시 때도 찍히고 릴도 찍히고 하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자, 오늘 농어는 오랜만에 나왔는데 농어는 안 물어주네요. 일단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별다른 입질도 없고 쇼파이트라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좀 하면 되는데 아예 쇼파이트도 없고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혹시 요거 할 수 있으면 좋네요. 요 앞에 요거 한 플로팅 한번 던져봅시다. 안에 들어가서 저 서면 되겠네요. 저기 저 앞에 서서 저도 플로팅으로 바꿔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로팅 저는 주황 색깔을 오늘 써보겠습니다. 주황색. 자, 빨간 레드헤드보다 오늘 좀 튀는 색깔. 자, 지금 미끼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이거 페르카입니다. 이거 좀 싼 저렴한 루어 플로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성비가 좋은 루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파도 제대로 맞았네. 아, 짜봐라. 자, 해보고 있습니다. 플로팅 루어는 저렴한 걸 많이 사서 여바 사이에 그런 데를 공략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바 사이. 자, 쇼크리도 해보겠습니다. 이지블라드 노트. 자,
이렇게 해서 살점 헤드. 헤드를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인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라인을 넣어서 빼주고 카본을 묶어줍니다. 카본 초콜릿은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놈을 동그랗게 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잡고 이렇게 반복 계속 감아주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손톱에 파래가 붙었네요. 파래. 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아까 학공치 베이트피쉬 봤는데 그런 녀석들 비슷한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녀석들로 자, 이렇게 해서 따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시면 자, 이지블러드 노트 완성됐습니다. 그 나머지 10줄 요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보다 다른 색깔로 아까 학공치 색깔 같은 거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색깔 한번 꺼보겠습니다. 비슷한 색깔. 약간 은멸치 같은 색깔. 여기 있네. 요 색깔로 보라색, 등 파란색으로 은색깔, 머리는 초록색, 연두색, 요거 헤비샷. 사용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오늘 반짝이로 승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이동 해보겠습니다. 쇼크레도 다 했고. 어, 뭐야, 이거. 아, 들 쏘아놨네. 오씨. 자, 드랙 세팅 잡고 이렇게 당겨보시면 됩니다. 드랙 세팅 하실 때. 자, 이렇게 당겨보면 드랙이 좀 세다 싶으면 또 풀어주고 이렇게 당겨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농하기에는 드랙이 딱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멸치와 비슷한 색깔 오늘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인트 이동합니다. 오우씨, 나가야겠다. 이렇게 위험할 때는 빨리 나가주셔야 됩니다.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면 어우, 앱 세네요. 포인트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안 보이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자, 포인트 이동. 수중료가 앞에 보이네요. 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수중료. 수중료 쪽으로 계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수중료 바로 걸어버리네요. 수중료를, 수중료 캐스팅 해뿐네. 자, 이렇게 수중료 캐스팅하면 안 됩니다. 바로 걸리기 때문에. 자, 오늘 민호 지금 벌써 두 개째 해먹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씨,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터트려야겠습니다, 이거. 빨리 터트리고. 아, 이 터지도 않네. 아, 돌멩이에 얹어가지고. 아예 안 되네요. 우이, 터졌습니다. 라인 터트렸고, 라인 터트릴 때 항상 장갑 끼시고, 하셔야 됩니다. 어제 너무 안 무는 거. 어, 알았다. 일단 집중해서 해야 된다니까. 집중하면 바로 탈 뿐다. 어, 왔다, 히트! 히트! 히트, 히트! 노, 히트! 히트!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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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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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히트! 깔따구, 깔따구! 깔따구, 히트! 자, 왔습니다, 한수. 자, 노! 한 50 될 것 같습니다, 50. 어, 노 왔습니다. 히트! 자, 노 왔습니다. 자. 자, 히트. 오, 드디어 찹니다. 오, 드디어 찹니다. 드디어 풀어주겠습니다. 오, 드디어 찹니다.
자, 너무 뛰어보겠습니다. 위로. 위로 뛰어보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너, 오, 들이켰다. 자, 왔습니다. 히트. 자, 칼리스토 지고미노. 오, 차입니다. 드랙 차고 있습니다. 과소리 합니다. 5자 정도 됩니다, 사이즈. 자, 랜딩, 무사히 하겠습니다. 자, 놓읍니다. 농안수했습니다. 자, 간만에 본 농 얼굴입니다. 자, 좀 더 뛰어서 공기 좀 더 먹이겠습니다. 공기를 많이 먹여야 고기가, 뻗기 때문에. 자, 여기서 랜딩을, 농어 랜딩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농어입니다. 농안수했습니다. 한 6자 되겠습니다, 6자. 와, 농어 반사리 끝까지 합니다. 자, 농안수 했습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지금 안에도 박혔습니다. 너무 반사리 해가지고 지가. 자, 왔습니다. 히트. 자, 농어입니다. 자, 농안수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 드랙 찹니다. 야, 너 뛰어보겠습니다, 위로. 이거 뛰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나. 자. 맞습니다. 자, 모읍니다. 모아졌습니다. 자, 한마디 보면 모아버립니다. 뛰어서 공기 좀 더 걸리겠습니다. 공기 많이 먹여야 공기가 꺾이거든요. 자, 아슬아슬하게 아예도 바뀌었습니다. 너무 과열을 해가지고 제가. 자,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읍니다. 자, 고기 한번 보여주세요. 야, 야. 제가 오늘 그 진하 해수욕장부터 저쪽에 간조용까지 훑어봤는데요. 한 10군데 정도 포인트 간 것 같습니다. 제가 10군데 정도 갔는데 한 군데서도 입질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입질 못 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수심이 조금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제 겨울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녀석들이 수심이 좀 있는 곳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좀 수심이 좀 있는 곳으로 가셔서 하시면 좀 더 도움 될 것 같고, 다음번 이런 농어보다 더 큰 농어 따오게끔 한 90cm 오바까지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뭐 알려드린 거 많이 잘 기억하셔서 농어 이제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배울락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과 좋아요 눌러주세요.